속보입니다. 중국 쓰촨성 등 서부 지역에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하여 1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쓰촨성에 110mm의 물폭탄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4만여 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은 12만여 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7월에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강과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장시성에서 112만 명, 광둥성에서 48만 명 등 이재민 200여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5월 11일 중국 광둥성에서부터 시작된 중국의 홍수는 7월에도 계속되었습니다. 5호 태풍 송다는 7월 31일 중국 상하이, 8월 1일에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를 중국 남부지방에서 산동성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중국 산샤댐의 수위가 이로 인하여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산샤댐의 수위로 인하여 산샤댐 붕괴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홍수와 지진으로 인한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은 3년째 되는 올해 2022년에는 산샤댐의 지반이 더욱 약화되어 있어서 그 붕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국 정부에서 솔직히 알려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붕괴 시에는 그 피해는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지진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4일 일요일 저녁 10시 44분 20초에 남태평양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8월 14일 오후 12시 11분 50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에서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의 동북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누아투 법칙과 뉴질랜드의 법칙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일명 브레고리 때문에 생긴 우연의 일치일 뿐 이 과학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누아투의 법칙이 과학적인 인정을 받든 받지 않든 팩트는 8월 14일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지역인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지역은 브레고리 지역에 속하며 북서 방향으로 움직이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밑으로 삽입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 일본에 영향을 줄 확률이 큰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의 특성은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과 대만 부근의 미야코지마, 요나쿠니,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의 도리시마, 이오지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원의 깊이 400km 이상의 지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하여 일본에서 물기 등이 치솟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일본 남서부 교토시의 한 맨홀에서 물기 등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교토시와 시가현에 시간당 90mm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 폭우로 인해 벌어진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홋카이도에도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홋카이도의 물기둥은 벌써 6일째 계속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24시간 내내 물이 분출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이 에너지와 물의 양입니다. 물기둥이 갑자기 40m나 분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60년 전에도 이 지역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대 물기둥이 나온 지 3일 만에 홋카이도의 문해야 지방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였으므로
더욱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1961년에도 이 지역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랐었고 한 해 전인 1960년에는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 그리고 세계 최대의 지진인 칠레의 규모 9.5가 발생을 하였으며 일본에도 쓰나미가 와서 큰 피해가 났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